활동을 레저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가를 즐기는 레저리.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싼 코스틀리. 치명적인 데드리. 데드 몰라요? 데드? 죽은 데드. 됐습니까? 데드도 형용사고 데드리도 형용사고. 오케이. 요즘 뭐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얼마나 또 잘 쓸 줄 아느냐도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은 항상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열심히 챗GPT를 여러분들 학습 자료 만드는데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아, 나 이 영어 단어들 영어 뜻 영영 풀이 좀 해주고 예문도 하나씩 단어당 하나씩 해줘 이러면 얘가 막 20개씩 한꺼번에 확 해주더라고. 얼마나 일이 편해졌는지. 자, 문제 풀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넘버 48, 48쪽. 우리 친구한테 한번 시켜볼까? 이것도 할 수 있을래나? 한번 시켜봅시다. 잘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드의 관계가 뭐와 뭐의 관계다?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죠. 됐습니까? 우드가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드나면 나무로 만들어진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든 데스크. 나무로 만든 책상, wooden chair, 나무로 만든 의자 이런 뜻이겠죠. 마찬가지 얘가 명사고 얘가 명사니까 이 자리에는 지가 형용사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 friend, friendly.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ly를 붙여서 명사에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는 것은 이것들은 이번 문제는 전부 다 여기 답은 뭐 friendly고요. ly.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1번, 2번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수거 암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1번 누가 다 I covered what a box how with leaves why to highligh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cover a with B고요.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cover A with B 할 때 with은 무슨 뜻이다? 3번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A를 가린다. A를 덮어둔다. 어떻게? B를 사용해서 cover A with B. A를 가린다. B를 사용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Y에 대한 대답이죠. Y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도 있었고 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니까? 의도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을 쓸 수 있죠. 또는 so as. 그래서 내가 덮었다. I covered. 무엇을 덮었다? 하나의 상자를 덮어두었다. 뭐로 덮어두었다? With leaves. 나뭇잎들로. 난 나뭇잎으로 상자를 덮어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됐니? In order to hide the box. 그래서 상자를 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상자를 숨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래서 I covered the box with leaves. 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이번 문장 누가 다? The camera will help. What? To protect people from the car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The camera will help protect people from the car accident. 자, 이 글에는, 이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문법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리, 이거 해석해보면, 얘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텐데요. 해석해보면, 누가 다 그 카메라가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라 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붙어야 되겠죠. 무엇을 도와줄 거랍니까?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이 뜻은 뭡니까? car accident의 뜻은 교통사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카메라가 도와줄 것인데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사람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 배운 문법대로 하면 이렇게 생기면 원래 안 되죠. 그렇죠? 예, 어떻게 생기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To protect people from the car accidents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to protect people 해도 되고 그냥 protect people 해도 된다는 거 조만간 곧 배우게 되니까 help가 준사역 동사라는 문법 곧 배우게 될 예정이니까 뭐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수건은 뭐다? protect A from B죠 됐습니까?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여기서는 뭐로부터? the car accident로부터 from the car accident로부터 누구를? people를 뭐 해준다? protect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 했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뭐겠다? 답은 enemy겠죠. 적이란 뜻의 영영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옆에 있는 게 왜 enemy가 되는지 보면 이 who는 여러분도 이번에 배운 문법이죠? 됐습니까?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 뒤에 생략된 말은 another person이 생략됐습니다. Another person의 뜻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m. harm이 명사로서는 해란 뜻이 있지만 여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harm이 동사로 쓰이면 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은 hurt라든지 또는 damage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tr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당연히 여기에 to harm another의 형태가 왔으니까 tr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다? 시험 삼아 해보답니까? 노력하다 애쓰답니까?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죠. 근데 왜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 분명히 try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죠? 라고 물어보면 얘랑 똑같은 이유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o가 문법적으로 뭔데? 관계대명사인데 그렇죠.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등장할 거죠. 동사의 형태가 someon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attack이 아니고 attacks고요. 여기도 try가 아니고 tries. 그래서 해석하면 공격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거나 여기 another person이 여기 생략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뭐 하려고 애쓰는 해를 끼치고자 애를 쓰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적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nemy 반대말은 뭐였다? enemy 반대말은 friend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이네요. keep away. 또 답은 뭐겠다? 뭐라고요? 난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수거인 것 같아 답이. keep away 하니까 뭐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는 거야? 멀리 치워놓는 거야? 멀리 치워놓는 거죠. 뭐를 뭐로부터 something or someone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리 치워놓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수거가 뭐 치워두다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뭐였더라?
이게 좀 문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거네요. 수거는 아니고 단어네요. 그래서 뭐겠다? avoid죠. 피하다. 됐습니까? avoid가 avoid him 하면 뭔 뜻입니까? avoid him. 그를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를 만나는 것을 한번 피해볼까요? avoid. 그 어버이드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도 좋아하죠? 어버이드 미팅 힘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한다. 어버이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두잉만 좋아한다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여기에 써먼 자리에 힘을 집어넣었죠. 어떤 사람을 피하는 거죠. 됐습니까? 어버이드의 영영풀이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아파트에서 두 가지 뭐 물어보기? 종류 묻기 했죠.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본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Do you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want가 오르겠죠. Want to listen to. 여기 to가 두 번 나오지만 이 to하고 이 to는 전혀 다른 쓰임새의 to죠. 이 to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다? 투부정사겠죠. 그쵸? 투 뒤에 listen이란 동사가 와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투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다? listen the radio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라디오를 듣다라는 표현은 listen to the radio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투는 뭐겠다? 전치사의 투죠. 투 뒤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me, listen to the radio. The music, the radio, me 공통점 전부 다 뭐야? The music, the radio, me 공통점 전부 다 뭐야? 명사죠. 그러니까 전치사겠죠. to는 listen to 할 때 to는 만약에 여기에 do가 아니고 뭐였다면 would였다면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Would you like to listen to 겠죠.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like to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듣고 싶니? Would you like to listen to? Do you want to listen to? 했더니 대답은 I want to listen to K-pop. 나는 K-pop 듣고 싶어. 됐습니까? 종류 묻기 할 때 What kind of music?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G로 시작하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 공부 안 하시나 봐요 요즘. type, sort, genre 어? 종류란 뜻의 type, sort, genre what type of music? what sort of music? what genre of music? do you want to listen to? I want to listen to K-pop. 자 이제 곧 시험 시작됩니다. 복습 안 하고 멍 때리고 계시고 있죠. 또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또 다 못 풀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도대체 몇 학년까지 봐줘야 됩니까? 기간 안에 주어진 시험 문제 다 풀고 시험 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팝 퀴즈 두 번째. 우리가 대아파트에서 위치 묻고 답하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어디겠다? Where can I find toys?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소는 어떤 모르겠다.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can I find toys? 했더니 you can find the toys. 뭐 더? on the third floor. 됐습니까? 3층 몇 개? 3층 몇 개? 한 개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쓰면 안 되겠죠. on the third floor. 3층에서 you can find toys. 당신은 장난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on the third floor. 3층에서. 일단 전치사 잘못 썼고요. 몇 층에서 할 때 전치사 on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이 3이 3랍시고 3를 쓰면 안 돼. 세 번째 층이죠. 세 번째 층은 몇 개다? 세 번째 층은 단수다, 복수다? 그래서 on the three floors 뭐 틀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틀려놨네요. in the three floors가 아니고 on the third floor. 이거 복수형 안 고친 사람도 설마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이 들어있는 거 대화문 표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는 광팬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이고요. 원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있겠다. 종류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끊어읽기. 보이가 부릅니다.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그러고 나서 It looks like a big shoe. 그랬더니 걸의 반응이 읽어보세요. 시작. Oh,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라고 얘기하고 있죠. But이 나왔으니까. Unique, very unique. 뭐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Very unique. 뜻이 그런 뜻이니까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긍정 but 뒤에 여기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but이 나왔으면 뒤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반응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렇죠? 그랬더니 걸의 반응은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shaped hou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형광펜 칠해야 될 거 여러분들 예상한 곳 맞죠? look을 사용한 여러 가지 수거들이 있었죠. 뭐뭐를 쳐다보다, 뭐뭐를 찾다, 뭐뭐를 돌보다.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다 이런 것들 look이 들어가는 수거들이죠. 알죠? 돌보다 알죠? 찾아보다 알죠? 그렇죠? 쳐다보다도 알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생략됐죠?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it looks 한 다음에 like가 왜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a big sho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또는 a big sho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 shoe라는 단어는 shoes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a big shoe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얘들이 보고 있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애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아닌 것을 골라라든지 아니면 맞는 걸 골라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거 중요한 정보가 정보를 준다라는 수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very unique. 오케이, 뭐 it에 대한 얘기 크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unique 같은 말 반대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very unique가 어떤 내용인데 but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앞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but이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기를 원하니? 사는 것을 원하니 살다가 live죠. 그러면 살다를 사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shaped house. 이거 만능이라 그랬죠? 이거 만능. 그렇죠? Airplane shaped의 뜻은 비행기 모양인이란 형용사 등을 했죠. 별 모양인, star shaped, 물고기 모양인, fish shaped 이렇게 막 뭐 얼마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말 shape가 무슨 뜻이고 뭐 이런 것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look at의 뜻은 뭐뭐를 쳐다보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 있는지 찾다. look for였죠. 몰랐다면 쓰시고요. 찾다. 그 다음에 돌보다. 그렇죠. look after. 됐습니까? look after 같은 말 두 개 떠올라야죠. 뭐?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그렇죠? care about은 뭔 뜻이었더라?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난 신경 안 쓴다. 네 맘대로 해라. 상관없다.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care for, 돌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그림 속에 있는 이 집을 봐라. 어떤 집 보라고요? 그림 또는 사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얘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ich is. 됐습니까? 얘 무슨 격이야, which? 주격이죠. 생략 안 되죠. 근데 주격인데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오케이. 그렇다면 이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겠다? 1번 문장 Look at this house and it is in the picture. 그 집을 봐라. 그리고 그것은 사진 속에 있다. 합치니까 어떤 집을 봐라? 사진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집을 보아라. The house in this house in the picture. 그럼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맞죠? 그쵸? 맞죠?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맞죠? 당연히 일리가 없죠. It은 뭐 대신 왔다? This house in the picture 대신 왔죠. 더 줄이라면 this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해줄 뿐? In the picture는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주인공은 누구다? This house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 big shoe는 명사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 수거는 뭐였다? Look like 명사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It looks a big shoe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수거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쳐다보다 look at, 찾다 look for, 돌보다 look after, 그 다음에 뭐뭐처럼 생겼다 look like.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 같아 보인다. look at, look like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그래서 애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 신발 몇 켤레가 있는데, 한 켤레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발이 아니고 뭐였더라? 집이더라. 됐습니까? Hey, oh, it's very unique.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계속해서 this house in the picture. The house in the picture is very unique. 사진 속에 있는 또는 그림 속에 있는 집이 매우 어떻다? 매우 독특하다. 됐습니까? 반대말 C로 시작하는 뭐도 있고, 흔한 일반적인 C로 시작하는 common, N으로 시작하는, N으로 시작하는, U 말고 N으로 시작하는 normal, 그러면 U로 시작하는 usual, 이런 게 있었죠. It's not usual. It's not normal. It's not common. It's very unique. 흔하지 않네. 평범하지 않네. NORMALSUSUALCOMMON. It's not common. It's not normal. It's not usual. It's very special. It's very unique. But 뭐 하긴 하지만,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어디 들어가서 사는 것은? 신발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발냄새 날 것 같아서. 자, 똑같은 표현을 여기 있는 낫을 꺼내고 딴 데다 낫 집어넣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원한다. I want. 오케이. 신발 속에 안 사는 것을. 오케이. 선생님이 이건 왜 하고 있냐? to do에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던 부정사를 부정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을 뭐뭐 안 하는 것 만들고 싶다.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했어요? not to do 된다 했죠? not do가 아니고 not to do 된다 했죠? 그래서 I want not to live in a shoe. 나를 원한다. 신발 속에 살지 않는 것을. I want not to live in a shoe.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나는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신발 속에 사는 것을. To live in a shoe. 나는 원한다. I want. 살지 않는 것을. Not to live in a shoe. I want not to live in a shoe.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방금 뭐 가르쳐줬어?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요? Not to do. Never to do. 됐습니까? I want never to live in a shoe. 됐습니까? 절대로 신발 속에 사는 걸 원치는 않아. 그랬더니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 What kind of hous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at sort of? What type of? What genre of? What group of도 있습니다. 그룹도 종류란 뜻이 있어요. 그룹도 못 쓰죠. What group of house? What type of house? What genre of house? What sort of house?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래서 여기에 인도 뭐해 있네 일종이다. 살아있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I live it이야. I live in it이야. I live the house야. I live in the house야. 그러니까 얘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니? 할 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명사지 what에 대한 대답이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하지만 live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죠. I live 서울이야. I live in 서울이야. 됐습니까? I live house가 아니고 I live in the house죠. 그래서 예, 꼭 빠뜨리지 마세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Well, I would like to live. 그러니까 여기도 in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 전부 다 똑같은 이유로 in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살고 싶다. 어디에? In an airplane shaped house.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다? 비행기 모양 집에서 살고 싶다. Why do you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가능한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Why do you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라고 했을 때 뭐 가능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얘가 여자애가 뭘 좋아하는 것 같다? 비행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또 비행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 또 비행기 타고 뭐해요 여러분들? 어? 아 그래 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 그래 여행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여행 다니는 걸.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무 심는 거 좋아하겠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비행기 모양 집에 살고 싶겠죠. 그쵸? 이 가능한 대답도 생각해 두시란 말이에요. 비행기 모양 집에서 살고 싶, 뭐 여행을 좋아하거나 날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나 비행기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지금 비행기 모양의 집이 있는 픽처를 들여다보고 있죠, 같이? 그러면 그렇죠. 신발 모양의 집이 있는 픽처, 뭐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남자입니다. 뭔가 신기한 걸 보고 신발 멀리서 봤을 때 뭔 줄 알았는데? 신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문도 달려있고 창문도 달려있고 뭐 사람들이 앞에 지나다니고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데 오 신발보다 훨씬 작아 자동차가 신발이 훨씬 커. 아 이거 신발이 아니고 뭐구나? 집이구나. 그렇죠? 뭔가 놀라면서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Okay. Hey! 야야야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신기하게 생겼네! It looks like a big shoe! 커다란 신발처럼 보여.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어, 뭐 하긴 하지만 뭐 한 건 인정. Very unique 한 건 인정. Oh,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난 신발 속에 살고 싶진 않아. 발냄새 날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집에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들어가 살고 싶니?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비행기 모양의 집에 살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은 건 보이다, 거리다, 거리죠. 그럼 신발 모양에 살고 싶은 애는 누구죠? 신발 모양 집에 살고 싶은 애는 없죠. 안 나옵니다. 남자애다 하면 그건 억측이죠. 억측. 그런 걸 보고 대화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남자애는 신기해서 쳐다보라고 했을 뿐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는 신발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OX? X죠. 그러면 남자아이는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OX? X죠. 어디가 틀렸다? 남자아이는 이란 말이 틀렸죠. 남자아이는 비행기 모양의 살고 싶, 집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여자아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하죠. 누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는 어때요? 독특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근데 Hey, look at this picture 한글로 봐서 우리가 충분히 신기해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남자아이는 뭐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이 낫겠죠.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먼저 말하는 건 누구였더라? 보이가 말하죠. 뭐라 해요? 야, 이봐 봐봐. 봐라 이러죠. 뭘 보래요? 이 집을 보라 그러죠.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디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 속에 있는. 하고 나서 그게 멋 같아 보인다 라는 수거가 나오죠. 멋 같아 보인대요. 어떤 신발? 커다란 신발처럼 보인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봐.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이렇게 얘기죠.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한 다음에 It looks like a big shoe. 참 그거 안 했네. 깜빡하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을 우리말로 생각하면 커다란 신발 같은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커다란 신발 같은 어울립니까? 어때 보이니? 커다란 신발 같아 보인다. 질문과 답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쵸? 오케이. 또 해야 돼? 날씨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does it look?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it look? 했더니 It looks very unique. 됩니까? It looks like very unique 해야 되겠죠? 그래서 like a big shoe 대신에 it looks very unique 돼요 안 돼요? It looks very unique 될 리가 없죠, 그쵸? 뭔 될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네요. 오케이. 어때 보인다 할 때는 뭐야? look 뒤에 뭐? 형용사.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 명사. It looks very unique. It looks like very unique야. It looks very unique야. It looks very unique 하면 무슨 뜻이야? 그것은 매우 독특해 보인다. 맞습니까? 가능한 표현이죠. 지금 내용상. 그럼 what it, 그냥 얘가 it looks very unique 했어. 그냥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It looks very unique.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Why does it look very uniqu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y does it look very unique? 그건 무슨 뜻이고? Why does it look very unique? 왜 독특해 보이니? 그러면 because it looks like a big shoe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Why does it look very unique? 자, look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그냥 look 뒤에 형용사 You look like happy야,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y죠 됐습니까? 근데 너는 개 닮았다 하고 싶으면 you look like a dog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중1 때 것까지 또 해야 돼? 됐습니까? Hey, it looks like a big shoe 그랬더니 다음은 누가 말할 차례야? 이 말을 들은 거리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매우 독특하지만 그러나 나는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무엇을 원치 않는데요? 신발 속에 사는 것을.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I don't want to. I wouldn't like to live in a shoe. Oh,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그럼 이제 보이가 반응할 차례죠. 보이가 뭔가 물어보죠. 이과의 주요 표현 뭐 묻기? 종류 묻기.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기를 원하니? 살아있네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원한다죠. 뭘 원한대요? 사는 것을 원하죠. 어디에서 사는 걸 원한대요?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원한다? Well, I want to live in on airplane shaped house.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오케이. 이래갖고 제 시간에 끝내겠나? 오케이.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대화고요. 성인 남성이 처음 하는 말이 뭐가 보여? Excuse me가 있는 걸로 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까?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까?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래요?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이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랬더니 워먼의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Yes,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됐습니까? 여기에 뭘 더 써도 되겠죠. 푸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I like Chinese food. 됐습니까? 뭐 Chinese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지 이제 안 물어봐도 되죠. 됐습니까? 여기 또 뭘로 되겠죠? 푸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워먼의 반응이 뭐라 그럽니까?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맨의 반응은 당연히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excuse me 하고 excuse me 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이런 치사한 문제까지 내다니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 이런 문제까지 내다니. 됐습니까? 여기에 물음표가 오면 안 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is there 뭐 묻기죠? 뭐 묻기. 선생님 뭐 there is를 보자마자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고 there are를 듣자마자 또는 보자마자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is there를 듣자마자 세 가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래서 식당이 있습니까? 이 몰에, 이 쇼핑몰에 식당이 있어요. Yes, there is a restaurant. 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묻기가 나오죠.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뭐 would you lik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아시죠? 됐습니까? 음식이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I'd like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있죠. 나는 중국 음식을 원합니다. 저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여기 great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괜찮은
음식 잘하는 이런 느낌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gre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amazing인지 amazed든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표현, 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 앞에서 봤죠. 5층에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전치사 뭐가 들어가야 되고 5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 floor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5층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맙다 했고요. 고마워하는 이유를 뒤에다 덧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고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고맙다고 할 수 있나요? 이 표현에서. 뭐 여러가지 표현, 뭐 중국 식당을 하나 추천해줘서, 나한테 말해줘서, 또는 나를 도와줘서,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 뭐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xcuse me는 잘 알다시피 뭐라고요? 라 했고요. excuse me는 무슨 뜻이다? 실례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처음 만난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받을 때야, 요청할 때야, 요청할 때 쓰는 거죠. 실례합니다만. Is a restaurant. Is there. 듣자마자 알 수 있는 세 가지 뜻. 오케이. 언제. 언제. 현재. 단수 복수. 단수의 뭐를 묻고 있다. 오케이. 현재 단수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현재 뭔가 한 게 있니? 라는 뜻이죠. 현재라는 건 뭘 보고 알아? 여기 was가 아니라는 거. 단수라는 건 뭘 보고 알아? 여기 are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 there는 무슨 뜻이다? 아무 뜻 없는 there고 조건은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랑 함께 사용해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인데 there is가 아니고 is there니까 뭔가 현재 한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주어는 이 표현의 there is, there are 표현의 중요하고 다른 문장과 특이한 점은 주어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뒤에 있다. 식당이 있습니까? 누가 식당이? 니 있니? 원래 여러분들 늘 누가다는 이렇게 됐죠. 주어가 동사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표현에서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Okay. Is there a restaurant? 식당이 있습니까? Where? 뭐 당연히 전치사 in 쓰겠죠. 이 몰에, 이 쇼핑몰에. In this mall? Yes.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식당이 한 군데가 아니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What type of food? What sort of food?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Would you like to eat? 집어넣을 수 있겠죠. Do you want to eat? 먹고 싶습니까? 그래서 먹고 싶어 하는 종류의 음식의 종류 묻기.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eat? 그랬더니 I'd like to eat. Like니까 eating 해도 되겠죠, 참. To eat이나 또는 I'd like eating Chinese foo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합시다. Would like를 want하고 똑같죠.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I want to eat Chinese food. 그래서 Chines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중국인 음식 아니고 중국어 음식 아니고 중국의 음식, 중국의란 뜻이죠. 그래서 there is 또 나왔어요. 존재 표현. There is 듣자마자 현재 단수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great는 음식을 잘하는 훌륭한 멋진 정도의 뜻이니까 amazing이다, amazed다.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식당이죠. There is an amazing Chinese restaurant. 끝내주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Amazed는 안 되겠죠. There is an amazing Chinese restaurant.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몇 층에 하려니까 전치사 on 썼고요. 5 쓰면 안 된다 그랬죠. 5층 몇 개?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복수형 써도 안 된다 했어. On the 5th floor. 5층에. 오케이. 그래서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Thank you for 당신의 도움, your
help라든지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thank you for 아이고야 thank you for helping me라든지 여기에 help는 명사로 써왔고요 여기에 help는 동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로 넣어야 되겠죠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a mall이죠 됐습니까? 어디 보면요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래서 손님은 누구야? man이야? woman이야? man이 손님이고 woman은 직원이겠죠 됐습니까? 둘의 관계 손님과 직원의 관계 여자는 중국 식당 종업원이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종업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찾고 있다 여자는 식당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틀렸고요 남자는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식당이 있다 없다 식당이 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뭘 물어본다 종류를 물어보죠 음식 종류 원하는 음식 종류 묻기 이 과에서 대화파트 1번에서는 what kind of 명사가 중요한 거에서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hous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는 food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한식, 중식, 일식, 뭐 서양식, 양식 중에서 뭘 원한다? 중식을 먹고 싶어 하죠. 중식이 뭔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Chinese restaurant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어디 있다? 5층에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맨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우리말로? 실례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현재 단수가 있니? 라고 묻는데 식당이 있냐고 묻고 있죠? 어디에? 이 몰에 이 쇼핑몰에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맨이 말하기를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이라고 얘기하죠 2.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래서 여자의 대답은 일단 있다 그러죠 있다 그런 다음에 뭐 물어본다 종류 묻기 하죠 바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여자의 반응은 Yes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Do you want to eat? Would you like to eat?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한답니까? 중국 음식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한다. I'd like Chinese food. I'd like to eat. I'd like to have Chinese 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있다가 나오죠. 뭐가 있대요? 훌륭한 중국 음식점이 있대죠. 몇 층에 있대요? 5층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중국 식당이 있다.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where? On the 5th floor. 됐습니까? 5 틀렸고요. 됐습니까? In 틀렸고요. 몇 층에 할 때 전사 on the 5th floor. 당연히 thank you for helping me가 나오고 있죠.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2입니다. 이번엔 뭐가 위주로 나오겠다? 오케이. 위치 묻기가 위주로 나오겠죠. 근데 사실 여기도 위치 묻기 비슷한 거 나왔어. 됐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됐습니까? 여기도 위치 묻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이번 본격적인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또 워먼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Excuse me 해서 이 사람 둘이는 How do you do 할 사이다 How are you 라고 말할 사이다 어 그래 그 뭐 How are you 할 사이죠 How do you do 할 사이죠 How do you do 가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요 몇 번째 얘기하고 있다 여덟 번째 얘기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됐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야! 요즘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됐습니까? 그래서 워먼이 이번에는 손님인 것 같네요. 맨이 직원입니다. 그래서 워먼이 뭐라고 그럽니까?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이러죠.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내용 파악되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직원의 대답이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your help. 그랬더니 직원의 반응은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묻는 가장 중요한 표현 Where can I find? 근데 이거 말고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Women's shoe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can find them.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그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Next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thank you 대신에 고마워하다 A로 시작하는 거 배우셨을 텐데. 고마워하다 A로 시작하는 동사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다음에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1학년 때 봤죠? 그쵸? 천만에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마워하기까지 하십니까 라든지 아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도 있고요. 맞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들 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 위치 묻는 표현이니까 요거 통째로 요거 대신에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대신 쓸 수 있는 건 일단 뭐가 있겠다? Where is the women's shoes? 자, where is 하는 거 보니까 이 them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where are women's shoes 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여성용 신발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women's shoes? 됐습니까? 이거 왜 또 모두 가능하겠다. 여성용 신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용 신발 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은 Are there women's shoes?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Excuse me, are there women's shoes in this mall?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here are they? 해도 되겠고요. Where can I find them?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re there women's shoes? 라고 존재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뭐 특별한 게 없었죠. 뭐 생각나는 거 없냐? 뭐 별로 바꿔 쓸 만한 이번 과 대화 파트에는 뭐 다음 표현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문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you can find i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you can find it 하면 될 리가 없죠. 뭘 잡아왔기 때문에 뭘 them은 뭘 잡아온 거기 때문에 women's shoes라는 복수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You can find it 하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됐습니까? shoes입니다. You can find women's shoes. 그 다음에 2층에서 라는 표현 뭐라고요? On the second floor. 됐습니까? 뭐 to 안 되고 floors 이딴 거 안 된다 했어. 2층에서 여성용 신발을 당신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t i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죠. 왜? 얘 뭘 잡아왔어? Women's shoes를 계속 잡아왔죠. Women's shoes are 여성용 신발이 있다. Where? 어디에? Elevator 옆에. 뭐 일단 next to 대신에 by나 beside 귀에 딱지 않겠죠. 됐습니까? Elevator 건너편에는 뭐였더라? 뭐 이거 한참 생각할 겁니까? 뭐? Across from the elevator 하면 된다 했죠. Elevator 뒤에 behind the elevator. Elevator 앞에 in front of the elevator. Under the elevator 하면 좀 건물 구조가 이상하겠다.
Under the elevator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이상하다고요. 건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올 거라고요. 네, 건물 구조가 이상해지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천만에요. You're welcome. 아무것도 아닌데요 뭘. That's nothing. 문제 될 것도 아닌데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No. No thank you야? No problem. 아우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That's nothing. No problem.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의 영어 뜻은 mention, 말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 말씀은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That's nothing. No problem.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몇 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 복습?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 복습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꼭꼭 씹어 먹어봤고요. 이제 내용 파악 전반적인 내용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몰인 것 같아. 됐습니까?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손님은 woman, 직원은 man, 여자가 찾는 것은 여성용 신발, 남자는 여성용 신발을 찾고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됐습니까? 여자가, 손님인 여자가 여성용 신발을 찾고 있다. 그러면 손님은 여성용 신발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몇 가지 줍니까? 두 가지 정보를 주죠. 일단 몇 층 가라. 2층에 가서 어디 옆을 봐라. 엘리베이터 옆을 보라죠. 그랬습니까? 엘리베이터 옆을 봤더니 뭐가 있더라? 남성용 신발이 있는 게 아니고 여성용 신발이 있겠죠. 됐습니까? 여성용 가방이 있다, 뭐 여성용 의류가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여성용 신발이 있어, 여성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엄청 이번 대화 파트는 별로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준비됐죠? 맞나? 봅시다. 먼저 말하는 건 워먼이다, 맨이다. 어머니 실례합니다.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이러죠. 무엇을? 여성용 신발을.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됐습니까? One.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그랬더니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답니까?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답니까? 그것들이라 해야 되죠. 영어는 이런 쓸데없는 거 무지하게 따지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대요? 2층에서 일단.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 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them. Where? On the second floor. 그것들이 있다.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Thank you. 별 말씀을요. You're welcome. 됐습니까? 계속해서 위치 묻고 답하기.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Can I help you?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I'm looking for watches. 한 다음에 Where can I find them? 어디에서 제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워먼의 반응은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오케이. 위치가 별로 좋지 않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됐습니까? 자, 당연히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총, 여러분 세 가지 했는데 이제 뭐 네 가지 정도 알 때도 된 것 같아요. 뭐 능력도 있었고, I can swim. 그 다음에 요청은 대표로 내가 뭐라 그러죠? 요청의 대표는? 요청의 대표, 요청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간단한 문장 뭐였어? Can you help me?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능력했고 요청했고 남아있는 건 뭐야? 허락이죠. Can I go home now?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그 다음에 can이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can으로 가능성 얘기하는 대표적인 문장 It can rain tomorrow. 뭔 소리야?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죠. 그럼 이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It may rain tomorrow. 능력이 아니죠. It may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근데 조금 비올 확률이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좀 떨어졌어. 비올 확률이 조금 더 떨어졌어. 근데 그래도 비가 내릴 것 같으면 It might rain tomorrow. 비올 확률 0%래. It can't rain tomorrow. 뭐뭐 일리가 없다. Can't. 비올 확률 100%래. It must rain tomorrow.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 may. 그거보다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면 might. May, might. 그 다음에 그럴 확률 0%다. Can't. He can't be a spy. 이런 거 다 했죠? 추측.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뭐냐? 네 가지 can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쳐다보다?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정신 차리시고요. 뭐뭐를 찾다? Look for! 어떤 것 같아 보인다? Look like! 뭐뭐를 돌보다? Look after! 여기 알맞은 전치사 빈칸 채워놓을 수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I am looking at watches! 이상한 거. I am looking after watches! 뭐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it? 하면 안 되는 이유. 잘 알죠. 그리고 이 표현. Where can I find them? 뭐 묻기? 위치 묻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they are.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 뻔하죠. 됐습니까?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아실 거고 땡큐 이러고 있습니다. 자, can I help you?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possibility 가능성이야?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help you와 could I help you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리고 이 말은 워먼이 손님이다, 직원이다. 그래서 손님이 도와드릴까요? 이릅니까? 아니죠. 직원이죠. 됐습니까?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손님인 남자가 I'm looking for watches. 나는 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시계를 찾고 있는 중이다. Okay. Where can I find them? 바꿔 쓸 수 있는 거 where?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 아 그래요? 'is'예요? 'Where are they?' 하고 같은 표현이죠. 'Where are watches?' 시계 어디 있어요? 'Where can I find them? Where are they? Where can I find them? Where are they?' 여기는 왜 데이고 여기는 왜 데미인지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watches니까 절대로 뭐가 될 리도 없다. It is 하면 안 되고 where can I find it 해도 안 되는 거.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them? Where are they?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그래서 몇 층 어디에 있다? 3층 화장실 옆에 있다. 됐습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자, 이번에 내용 파악. 손님은 누구? 남자죠? 됐습니까? 뭘 사러 온 손님? 시계 사러 왔죠? 그래서 시계의 위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서 직원인 여자한테 물어봤죠. 근데 먼저 도움을 요청하진 않고 이 사람이 하도 뭔가 남자가 뭔가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먼저 offer to help 했죠. 도움을 주겠다. 내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런 것들. 시계 찾고 있는 중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3층 화장실 옆에.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은 직원이었어? 손님이었어? 직원이 도와주겠다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손님이 아니고 누구다? 직원이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찾는 중이다 나오죠. 난 찾는 중이다. 무엇을 찾는 중이래요? 시계를. 그래서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준비됐죠? 오케이. 저는 찾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watches.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Find them. 절대 it 될 리가 없다 했어. Where can I find them? 그랬더니 watches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죠. 그것들이 있다. 몇 층에 있대요? 3층. 어디 옆에? 화장실 옆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됐습니까? Beside the restroom. Thank you. You're welcome. 자,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커뮤니케이트는 이제 뭐랑 뭐랑 섞여 나오겠다. 종류 묶기와 위치 묶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종류 묶기, 그 다음에 위치 묶기. 그래서 종류 묶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막을 말해봐라 그러면 뭐? What kind of 명사죠. What kind of shoes? What kind of house?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치 묶기에 가장 중요한 토막은 Where can I find? 블라블라죠. 뭐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woman과 man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어떤지,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먼저 woman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Hanok Guest House. May I help you? Welcome to 전주 Hanok Guest House. May I help you? 뭐 전주 Hanok Village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가봤습니까? 네. 뭐 먹을 것만 맨날 팔고 있죠. 됐습니까? Welcome to 전주 Hanok Guest House. May I help you? 어디에 미줄 칠지 쭉 예상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Yes, I'd like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I'd like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어떤 무엇을 원한대요? 이틀 밤을 위한 방 하나를 원한다. 이틀 밤이니까 몇 박 며칠? 2박 3일. 2박 3일용 방을 원합니다. I'd like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워먼이 말하기를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방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하는 방이 뭔지 쭉 얘기하죠. 그래서 맨의 대답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했더니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한 다음에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어디 어디 밑줄 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뭘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한 곳에 밑줄이 쳐지는지 지금 여러분들 눈에서 형광펜 발사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워먼이 대답이 반갑네요. 뭐라 그래요? Yes, we do.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뭐 yes, we are 하면 안 되는 이런 유치한 질문 당연히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끊어 읽기 좀 조심해야 되겠죠.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 garden view. 자, 해석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은 정원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자리에 have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Every book books money를 해보겠죠. Every book books money는 each book books money하고 똑같은 문법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이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은 뭐죠?
현재 완료 시제고요. 두 번째 주요 문법은 every 뒤에 무슨 명사, every나 each 뒤에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와야 되고 주어로 사용됐을 때 무슨 취급해야 된다는 거. 간단한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됐습니까? Okay, but 됐습니까? 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는 긍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야?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 뒤에 but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부정적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뒤에 나온 but 뒤에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은 사실은 어느 문화권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나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이거 어느 문화권 사람한테는 부정적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서양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There are no beds. 뭐가 없다? 침대가 없다. 어디에는? 모든 방에는. 방에 침대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왜 서양인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양인들은 다들 침대 생활이 익숙하죠. 그렇죠? 익숙한 게 침대에서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라든지 뭐 또는 뭐 일본 사람들은, 특히 우리는 뭐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원래 침대 문화권이 아니었어 우리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맨바닥에서 잘 자요. 아닌가요?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침대가 없는 게 큰 단점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어느 쪽에서 온 사람처럼 보인다? 서양인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서양인에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 것 같다 예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맨의 반응은 뭐예요?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뭐 확인차.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이럴 수도 있고요.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둘 중에 여행 좀 다녀본 사람은 덜 놀라겠죠. 그렇죠? 근데 막 생전 처음으로 막 해외여행 나와봤다. 게다가 생전 처음 해외여행 나왔는데 서양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영국 사람인데 동양권 문화권 여행을 생전 처음 와봤다. 그러면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됐습니까? 뭐 그건 뭐 어떤 식의 반응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가 어디였더라? 전주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이니까 전통방식으로 냉난방을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들도 다 전통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옥이 있겠어? 아니면 서양식 집이 있겠어? 뭐 어떤 식의 What kind of house are there in 전주 한옥 village? Korean traditional Korean houses가 있겠죠. 전통 한국의 집들이 있겠죠. 전통 한옥 집들을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사극이 역사극인 거 알죠? 조선시대 장면 이렇게 보면 뭐 전부 침대에서 자고 있죠 사람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워먼의 반응이 Yes,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뭐 짧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형광 배치라고 뭐라고 물어볼 거 뻔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맨의 반응은 뭐래요? Okay, I will give it a try. Where can I have breakfast? 자, 화제가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저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 한번 한 단락 됐어. I'll give it a try 라는 말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화제 전환이 일어났죠. 화제 전환할 때 뭔가를 말할 수 있죠. 세 글자로 된 거 배운 적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뜻으로. 네, 그 다음에 위치 묻기가 보이겠죠. Where can I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 해석이 건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딘지는 단어할 때 나왔죠. 이런 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단어에서 나왔죠. 그렇죠?
됐습니까? Have a breakfast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 다르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Where can I have breakfast? 조식 어디에서 제가 먹을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직원의 반응 대답은 뭐예요?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됐습니까? 그래서 뭐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녀석 당연히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 또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설명 쭉 해줬죠.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랬더니 찾아온 손님의 반응이 아이씨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아, 짜증나 이런 얘기죠. 아이씨.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워머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Okay, you are in the navy room. Here's your key.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손님의 요구사항을 다 파악했죠, 이제. 그러니까 방을 배정해주는 표현이죠. You are in the navy room. Here's your key.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예상한 곳에 칠해지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그러니까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뭐 게스트하우스 됐습니까? 뭐 뭐와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불편한 면은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무슨 시설이죠.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비싸면 뭐 H로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help you?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그리고 May I help you? 라고 말하는 사람이 손님일지 직원일지.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말의 시작을 맨이 먼저 했다면 뭐라고 뭐라고 물음표를 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맨이 먼저 말하기 전에 워머니 보자마자 아주 뭐 빠릿빠릿한 직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Yes, I'd like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이런 전치사. 됐습니까?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2박 3일 묵을 방. A room for tonight. 2박 3일 영어로 뭐지? Tonight야. 됐습니까?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뭐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되게 간단한 종류 묻기. 뭐 얘 대해 kin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아래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죠. S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T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뭐 이런 거. G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뭐 있어? 뭐 이런 거. 오케이. Do you want? 하고 같은 거고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여기 칠할 줄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보이는 방이란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정원이 보이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onight. 정원이 보이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1번 뭐뭐와 함께, 2번 뭐뭐를 가진, 3번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당연히 뭐뭐를 가진이죠. 됐습니까? 정원 뷰를 가지고 있는 방이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마찬가지 여기에 전치사 비워 놓았을 때 뭐냐? For tonight. 여기에 전치사 빈칸 뭐냐? With a garden view. 어?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라고 얘가?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되겠네? 이거 쳐다봤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하고 같은 표현이죠.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A room with a garden view. 정원 조망을 가지고 있는 방.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줄 알았죠? 됐습니까? You have a lovely garden. 어찌 garden? 어떤 garden? Garden. 됐습니까? ly 붙은 명사에 ly 붙였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이란 형용사죠. ly 붙었다고 다 부사는 아니다. 됐습니까? Weekly magazine. 어떤 잡지? 주간 잡지죠. 주말마다 한 번씩 발행되는 weekly. 됐습니까? 뭐 ly 붙은 아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디 갔어 그 친구?
내가 이렇게 요청했어. 영어 단어 중에 ly로 끝나는 형용사 예를 좀 들어줘. 내가 타이핑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ly로 끝나지 않지만 몇 가지 형용사는 ly로 끝이 납니다. 이런 형용사는 대개 부사 형태로 사용되며 부사 형태로 사용된다는 얘기지 부사란 얘기가 아니야. 좀 헷갈리게 설명하네. 오케이.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다 정확합니다. 내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 응? 오케이. Deadly weapon 하면 뭘까요? Deadly weapon. Deadly weapon. 치명적인 무기겠죠. 됐습니까? Expand. 이거 다 여러분들 뭐 leisurely 빼고는 다 반든 거 아니야 이거 긴 거? Silly, 뭐 lonely 이런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챗GPT는 챗GPT는 중요하지. 아 뭐야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쓰는 방법 몰라도 상관없죠.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누가 인공지능을 잘 쓰는 방법을 익히는가, 누가 잘 써먹는가. 또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You have a wonderful garden 해도 상관없겠고요. You have a amazed garden이야, amazing garden이야. Amazing 들어갈 수 있겠죠. Awesome garden, amazing garden. Terrible garden이야, terrific garden이야. Terrific garden, great garden. 됐습니까? Fantastic garden, wonderful garden. 자, yes we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Yes, we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설명을 다 해버리고 있네? 설명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잠깐 깜빡했어요. 자, 그 다음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이 부분 해석하면 뭐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every book, books, money 그 얘기 하겠죠. every book이 맞니? every books가 맞니? every money가 맞니? each도 every하고 문법적으로 거의 똑같다 그랬어. each book이 맞니? each money가 each books가 맞니? each money가 맞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s가 와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but이 왔단 말이죠.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but 나왔다. there are no beds. 그리고 but 뒤에 내용을 알려주는 걸로 봐서 그렇죠? 이 직원이 경험이 있는 거죠. 어떤 경험.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There are no beds. 됐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이런. 그 다음에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I have to sleep? 이거 뭐 표현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Do I have to sleep? 그 다음에 바닥에서 할 때 전치사 당연히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정원 조망을 가지고 있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닥 위에서 on the floor? On the floor. 됐습니까? Okay. Yes, you are 하면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Yes, you do 해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Yes, you are가 아니고 yes, do, yes, you do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오케이, okay, I'll give it a try. 요거는 비워놓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뭔지, I'll give it a try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내용상 it이 뭐죠? 그쵸? 내용상 it이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I'll give it a try. 그 다음에 내용이 try가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죠. 근데 try 동사로 사용해갖고 요거랑 똑같 요거 요게 하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try를 동사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죠. I'll give it a try. try를 동사로 했을 때 I'll give it a try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치 묻기가 나옵니다. Where can I find? 아, where can I have breakfast? 자,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뭔 얘기가 끝났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주제가 바뀌고 있죠. 대화 주제가 바뀔 때 그런데 있잖아요 라는 표현으로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행위를 하는 장소가 뭐니까 where can I have breakfast 대신에 그 행위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명사를 배웠으니까 똑같은 표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ca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냐? 능력인지, 허가인지, 요청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성인지,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를 하고 있는 건지, 네가 나 좀 도와줄래? 를 하고 있는 건지, 수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캔인지 에 따라서 바꿨을 수 있는 건 뭔지 구분 가능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the dining room next to kitchen. dining room은 스펠링 조심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n 두 번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D-I-N-N-I-N-G 를 실수하는 친구들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N을 두 번 쓰면 안 되냐 하면, 여기에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ING 뗐을 때 무슨 품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동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라 했고요. 그 녀석 가르쳐 드렸죠. 됐습니까? Next to the kitchen. I see. I know.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know도 가능하고 I see도 가능한데, 이 자리에 왜 I know 하면 왜 안 되는지, I know 하면 되게 이상해지죠. Okay, you are in the navy room. Here's your key. 됐습니까? Okay, here's는 뭐의 줄임말이고, 됐습니까? Thank you.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의 뜻은 당연히 게스트하우스고, 특징은 게스트하우스의 호텔과의 차이점은, 이제 호텔은 자기 방 안에서 뭐 화장실, 샤워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먹는 것도 뭐 룸서비스 시키면 방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호텔은 자기 방 안에서 모든 거,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자기 방에서는 잠만 자고요. 샤워라든지 화장실 이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May I help you? 그래서 이거 뭐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Can I help you와 Could I help you 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만약에 워먼이 코딱지 파느라고 바빠서 남자 손님 들어온 거 몰랐다면 맨이 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라고 먼저 말했을 수도 있겠죠. Can you help me?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Can you help me? Yes,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May I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 how를 넣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까요? 라고. How may I help you도 점원이 하는 표현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오케이. Yes. 도와드릴까요? Yes. 도와주세요. 도움을 도와드릴까요? 했고 도와달라 했고요. I'd like. 나는 원한다. 2박 3일용 방이 뭐라고요? A room for tonight. 전치사 for. 이틀 밤을 위한 방,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전체 4가 적합하겠죠. A room for tonight. 그래서 종류 묻기, 어떤 종류의 방? What kind of room?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은 뭐다? 한 가지죠. 뭐가 보일 것? 정원이 보일 것. 왜 보일 것? Lovely garden이니까. 정원이 아름다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we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두가 1, 2, 3, 4 중에서 뭐야? 대동사죠. 그렇죠? 그럼 뭐 대시 왔기 때문에 yes we, 대동사라면 당연히 동사로 시작하는 뭔가 대신 왔겠죠. yes we. 예스 위 해브 어 룸 위드 어 가든 뷰 됐습니까? 모두 갖고 있고, 정원이 보이는 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다. 됐습니까?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and we have a lovely garden. 대신 와야 되니까. 그래서 yes we are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Yes we are. 뭔 소리 하는 거야? Yes we do지.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es we have a lovely garden. 그래서 yes we do는 두 가지를 긍정하는 거죠. 모두 긍정하고 있고, 정원이 보이는 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 사랑스러운 정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전부 다 긍정하고 있으니까 yes we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동의하시죠? OK,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말은 every 뒤에는 문법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세요. every book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이 와야 되고 뜻은 모든 여기서는 every room이니까 모든 방이죠. 됐습니까? 모든 방 안방 길어봤자 의미적으로는 뭐 할 것 같은데 day 할 것 같은데 절대로 da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every 뒤에 단수명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예정이다.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오고 단수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거 이게 단수라서 해수 온 거 아닙니다. Our house가 has a garden view야. Every room has a garden view야. Every room has a garden view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is가 생략됐죠. Every room which is in our house.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들은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해야 된다고요. 이번 이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every 뒤에 단 셀 수 있는 단수가 와야 되고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뜻은 모든 방들이지만 they have가 아니고 it has라고 해야 된다. every room has a garden view. 우리 집에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은 전부 다 정원이 보입니다. but there are no beds. 뭐는 없다? 침대는 없다. In our rooms. 우리 방에는 여기에는 in the rooms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꼭 room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in every room 하든지 there are no beds in every room. 됐습니까? 모든 방에는 다 침대가 없습니다. 오케이.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t an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 번호로 바꿔주세요. There aren't any beds 하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beds도 침대가 없다고요. There are no beds도 침대가 없다죠. There aren't any beds.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그 방들에는 모든 방문은 전부 다 한옥 전통에 따라서 침대는 없습니다. 온돌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가 없다는 얘기는 곧 어디서 자야 된다는 의미다. 바닥에서 자야 그걸 묻고 있죠. Do I have to sleep?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자야만 합니까? 뭐 묻기? 의무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Do I need to sleep? 그 다음에 하나 더 Must I sleep? 근데 Must I sleep은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Must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의 Should도 가능하겠죠. Should I sleep on the floor?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Do I need to sleep on the floor? Must I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do를 묻는 문장 할 때 do가 앞으로 나오고요. 조동사 must나 should는 두가 숨어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must I, should I 이렇게 의문 만들겠고요. need도 동사니까 do I need to sleep, do I have to sleep, have to do, need to do, must do 같다는 거 문법 시간에 배웠죠. 됐습니까? 바닥에서 자야만 됩니다. yes you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yes you to sleep on the floor. 얘가 뭐 대신 왔으니까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대신 왔으니까 이거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you are가 아니고 yes you do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어떤 시설이 없어서? 없어서 어디에서 자야만 한다? 바닥에서 욕 깔고 이불 덮고 자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I'll give it a try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 것입니다.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어요.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그리고 내용상 나는 노력할 것이다야. 한번 해볼 것이다야. 그래서 같은 표현 나는 한번 해볼 것이다. I'll try. 그럼 내가 노력하다가 아니고 한번 해보다니까. 그럼 뒤에는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할 때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will try
나는 시험 삼아 해볼 것이다. 뒤에 우리말로 바닥에서 자는 것이죠. 바닥에서 자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try가 시험 삼아서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대신 온 거죠.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내 바닥에서 자는 것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볼게요.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그러니까 it은 우리말로 it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말로 it을 바르게 설명한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뭐를 골라야 되겠다? 바닥에서 자는 것이 선택지 알맞은 얘기겠죠. 나는 바닥에서 자는 것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볼 것이다. I'll give it a try. It은 바닥에서 자는 것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난 시험 삼아 한번 바닥에서 자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방구하는데 이 사람의 조건이 가든이 보여야 되는데 뭐 아무 방이나 다 가든이 보여. 됐습니까? 가든 다 보이고 근데 다만 모든 방은 전부 다 가든은 보이지만 전부 다 침대가 없어. 됐습니까? 그런 얘기 했고요. 바닥에 자야 되는지 확인했고 바닥에 자야 된다는 답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Where can I have breakfast의 뜻은 제가 어디에서 아침 식사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물어보기다? 위치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 바꿨을 수 있는 거 아침 식사를 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다이닝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Where can I have a breakfas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Where is the dining room 하고 같은 질문인 거죠. Where is the dining room? Where can I have breakfast? 됐습니까? Where is the dining room?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can I have 또는 Where can I find라고 치다. Where 우리가 이제 대표 표현은 Where can I find인데요. Where can I find를 썼다면 Where can I find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the dining room? Where is the dining room? Where can I have breakfast? 전부 다 위치 묻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화제가 전환됐죠. 그래서 화제 전환할 때 그런데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였더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말은 by the way였죠. By the way, where can I have breakfast? Okay, I'll give it a try. By the way, where can I have breakfast? 그런데 있잖아요. 식사는 어디서, 아침 식사는 어디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By the way, 뭐 간단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topic shifting 할 때, 주제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 by the way. 그런데 자,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당신은 부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먹을 수가 있다. can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가능성이야. 그렇죠? 당신은 먹을 능력자다. You can swim. 그렇죠? 수영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그렇죠? 수영할 수 있는 거죠. 허락이죠. 허락. 당신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may have, you could have죠. You can have. 드실 수 있어요. Where can I have breakfast? 그러니까 이 can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먹는 행위를 허락받을까요? Where may I have breakfast? Where could I have breakfast? Where can I have breakfast? 전부 다 may, can, could입니다. You may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자, dining에 ing 빼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로 끝나는 오다 컴. 여기 ing 붙이면 mming이야. 그냥 ming이야. ming라 했죠.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두 번 씁니까?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 됐습니까? 자모자일 때 그때 t를 한 번 더 쓰는 거지. 이로 끝나는 애는 이 빼고 ing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오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dine의 뜻은 동사겠네요. 뭐하다? 식사하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이닝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다른 질문하면 식사하는 중이냐, 식사하는 것이야? 동명사겠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 방이면 도대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건가? 식사하는 중인이란 현재 분사가 아니라 식사하는 것을 위한 방이란 말이죠. 다인의 뜻은 식사하다란 동사고요. ing 붙이면 it 빼고 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부엌이랑 식당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동선이 깔끔하겠어?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동선이 깔끔하겠어? 있어야 동선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됐습니까? 막 식당은 이쪽에 있고 그게 뭐 복도 지나고 손님들 방 지나고 뭐 그 다음에 뭐 창고 지나고 식당이 있다 그러면 막 음식 여기서 해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식당 지나가고 창고 막 문 열어갖고 막 창고 막 불 켜갖고 막 지나가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바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엌 옆에 있는이지 화장실 옆에 있는 식당 이런 거 아닙니다. 화장실 옆에 식당 놔두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부엌 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래서 I know, I see 차이점. I know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알겠다 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말 안 해줘도, 네가 설명 안 해줘도 이미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일 때는 I know 라 했어. 예를 들어서 You shouldn't make a noise in the library 이랬어. 뭐라 그런 거야?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 그랬어.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런 규칙을 알고 있는 애는 I know 이러겠죠. 나도 알거든? 이런 느낌. 하지만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 할 때는 I know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I see. 됐습니까?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라는 뜻입니다. 설명해주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know가 아니고 I understand 겠죠. 됐습니까? Okay, you are in the navy room. 뭐 방 이름이겠죠. 나비룸에 배정되셨습니다. Here's your key. 여기에 당신의 열쇠가 있습니다. Thank you. 됐습니까? 자,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점원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게스트와 호스트의 관계. 누가 호스트다? 워먼이 호스트고 게스트는 맨이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뭐 침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남자는 서양 사람 됐습니까? 영미권 사람 됐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 다음에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됐습니까?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 I'd like a room for tonight. 이 사람은 3박 4일용 방을 찾고 있다. 1박 2일용 방을 찾고 있다. 다 틀렸고요. 몇 박 며칠? 2박 3일 묵을 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류 묻고 있죠.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Would you lik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은 딱 몇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Do you have 뭐라고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정원이 보이는 방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다음에 because라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내용상. 됐습니까? 이 사람이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Why does the man ask the girl if they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왜 물어봤어요? Because you have a lovely garden. 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을 요청하고 있죠. 됐습니까?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and we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보이는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ovely garden 갖고 있는 것도 다 인정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방만 정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방 전부 다 정원이 보이려면 어떤 구조로 돼 있어야 될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구조로 돼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게스트하우스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예상됩니다. 이런 걸 보고 중정이라 그래요. 중정. 가운데 중자에 정원정자 썼어. 가운데에 정원이 있고 삥 둘러가면서 사랑방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니까 여기서 다
보이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막 보이겠죠? 네, 중간에 높은 키 높은 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yes we do every room in our house. 중문법적으로도 중요한 표현이라 했어. 어떤 누가 뭐 한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 day 같지만 it이라 했어. It has a garden view. But 좋은 점 얘기했어. But there are no beds. 침대는 없어. 왜? 한옥 양식, 전통 양식대로 지내야 되니까. 됐습니까? 우리 조상님들 침대에서 주무셨죠? 아니죠. In the rooms. 방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다고? 그러면 바닥에서 자야만 하는 겁니까? 의무 묻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Yes, you do로 줄여놨고요.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이 사람은 at the first time으로 바닥에서 자보는 거야? for the first time으로 바닥에서 자보는 거야? at the first time 바닥에서 자보는 거야? for the first time 바닥에서 자보는 거야? for the first time이죠. 그렇죠? for the first time이 그럼 무슨 뜻일까? 처음으로겠죠? at the first time은 뭘까요? 처음에는 이겠죠.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보는 거야? 처음으로 바닥에 자보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는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위치 묻는 말 by the way 그런 데 있잖아요. Where can I have breakfast? 아침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You may have breakfast. 당신은 아침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에서 자기 방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게스트하우스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했어. In the dining room. 당연히 어디 붙어 있는 게 편해? 다이닝룸은 next to the kitchen. 부엌 옆에 있는 부엌에서. 참 식당에서. 오케이. 알겠어요. I see 했고. I see. I see. Okay. You are in the dining room. Here's your key. Thank you. 됐죠? 오케이. 그렇다면 만나 봅시다.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호스트다, 게스트다? 호스트죠. 그래서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다음에 네, 내가 허락받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가 M으로 시작하는 조동사스죠. 그래서 뭐래요?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 하우스.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여기 U로 바꾸면 Do you need my help? 같은 표현이겠죠.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표현을 골라라 할 때 you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당신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예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원한다 이러죠. 그렇죠? 뭘 원하는데? 하나의 방을 원하죠. 그렇죠?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을 원한대요? 이틀 밤을 위한 방을 원한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Yes. 나는 원해요. I'd like a room. room인데 어떤? For two nights. 전치사 for 왜 오늘 했죠? A room for two nights. 2박 3일 동안 묵을 방을 원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호스트가 지금 게스트가 이런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죠. 그럼 이제 호스트가 취향을 물어볼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주요 표현 뭐가 나옵니까? 어떤 종류의 방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가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well, what kind of room? 그렇죠. Do you want 또는 would you like?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갖고 있냐 물어보죠. 뭘 갖고 있는지 물어봐요. 어떤 뭘 갖고 있니? 정원이 보이는 방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왜? 당신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뭘 갖고 있어요? lovely한, 사랑스러운 정원을 갖고 있더군요.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 room and room인데 어떤? With a garden view. Because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뭐 there 써도 돼. Is there a room with a garden view? 같은 표현입니다. Is there a room with a garden view?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Because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은 그렇대죠. 그렇다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무엇이 갖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어떤 무엇이 갖고 있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이 갖고 있다에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우리 집에 있는 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정원 뷰를 갖고 있대죠. 됐습니까? 이거 좋은 점 얘기했죠. But 나쁜 점 얘기하죠. 그렇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뭐가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침대가 없다라는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yes we are 였죠. yes we do 하고 주의했죠. yes we do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every room은 room인데 어떤 in our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뭐 치고 한다고요. 그래서 it has a garden view. 구경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관광 오셨습니까? 체험 오셨습니까? 어? 관광 오셨어요? 체험하러 오셨어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직접 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관광객 아니죠. 어우. 예, 알겠습니다. Okay, every room in our house is garden view. 한 다음에 이제, but there are no beds. Where? In the rooms. In every room. 됐습니까? In every면 단수 룸이고요. In the rooms 하거나요. But there are no beds. 그럼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의무를 묻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자야만 합니까? 이러죠. 어디에서? 바닥 위에서. 의무 묻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do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sleep on the floor. Do I need to sleep? Must I sleep? Should I sleep on the floor? Ought I to도 된다 했어. Ought I to sleep on the floor? Ought to 하고 should 하고 같은 거 기억나시죠? Ought I to sleep 해도 되고요. Ought I to? Ought I to sleep on the floor? 했더니 yes you are 이러면 되죠. Yes you do는 뭐 대신 왔다.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그래서 yes you do. 됐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 뭐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요. 위치 묻죠. 그렇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위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위치 묻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오케이. I will. 뭐라고? 혼날래. I'll give it a try. 통째로 중요한 표현을 했어. I'll give it a try. 그것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볼 것이다. I'll give it a try. 다음에 by the way, where can I have breakfast? Where is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러죠? 뭘 먹을 수 있대요? 아침 식사를 어디에서? 식당에서. 식당은 식당인데 어떤? 부엌 옆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먹을 수 있다. You can have what? Where? In the dining room은 dining room인데 어떤? Next to the kitchen.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래서 나 이미 알고 있었죠.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줘서 알겠습니다. I see. 됐습니까? Then you are in the navi room. Here's your key. 됐습니까? Okay. You're in the navi room. Here's your key. 그래서 뭐 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다? 방을 부킹하는 과정, 됐습니까? 레저베이션 하는 과정이 모두 끝이 났죠. 또 주세요. 땡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뿅. 자,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아까랑 뭔가 좀 비슷할 텐데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뭐 하기 하고 뭐 종류 묶기랑 위치 묶기가 나오겠죠. 나랑 뭐가 조금 다른지. 자, 그래서 보이가 하는 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현금 회치할지 예상하시고요.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뭐래요? Hey,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그런 다음에
It's upside down. 됐습니까? 유니크한 거 맞죠? 이 정도면 그렇죠? It's upside down. 오케이.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Oh,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됐습니까? 그거 참 흥미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I think kind of stran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은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어떤 종류의 집에서는 살기를 원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 but 뒤에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but 앞에는 it looks interesting 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I think it's kind of strange.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저런 집에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이라고 묻네요.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만약에 앞에 문장이었으면 앞에 문장은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big shoe.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죠. 막 비슷하지만 뭔가 조금씩 다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할 거로 뭐 look at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빈칸에 뭐니라는 거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 알 거고요. It's upside down. upside down이 무슨 뜻이다? 거꾸로 뒤집힌이라는 어떤 시죠? 얘가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지금 형용사로 사용됐다는 점은 it 다음에 와 있으니까 형용사라는 점 파악이 되실 거고요. It's upside down. Oh, it looks interesting. 됐습니까? 여기에 왜 looks like 하면 왜 안 되는지 일단 설명해야 됩니까?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it이 아니고 만약 뭐라면 I라면 뭐가 달라질지. 됐습니까? 뻔한 얘기 할 거죠. 됐습니까? But 나왔어. It looks interesting은 긍정적인 해석이죠. 그것은 흥미로워 보인다.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여기서 설명할게. 당연히 어디겠다. 여기에 뭔 일이 일었냐 하고 kind of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까 전에 what kind of 할 때 kind of하고 이 kind of는 지금 다르죠. 됐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kind of였는데 여기에 kind of하고 여기에 kind of는 다르죠. 됐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in 빼먹지 마시고요.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원하니 사는 것을 어떤 집에 살고 싶어? What kind of house would you like to live in? I like music. 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물어볼 거고요. So 뒤에 나오는 게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오케이. 아까는 무슨 shaped house였더라? 아까는 이 앞에 비슷한 대화는 airplane shaped building, 아니 house였는데 지금은 piano shaped house죠. 됐습니까? music, piano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를 보라니까 look for라든지 look after라든지 look like 이딴 거 보면 안 되겠죠. look at this unique house. 이 독특한 집을 봐라. 그래서 여기는 뭐? which is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진에 있는 독특한 집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who is가 아닌 이유는 선행사가 house this unique house 사물이죠. that is which is가 생략됐다. 그 다음에 the house is upside down 위아래가 거꾸로 돼 있다. 됐습니까? okay. oh the house looks interesting 됐습니까? 여기에 like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은 like 뒤에, 아니, look 뒤에 무슨 시 형용사 오는 자리고요. 같은 표현은 I am interested in 이시죠. 나는 거기에 관심이 느껴진다. I am interested in it looks interesting.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 하우스가 interesting한 감정이 들게 만들었고 나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되었죠. I am interested in the house. 나는 그 집에 관심이 있다. It looks interesting. 그거 흥미로워 보인다. 이 자리에 like 넣으면 안 되는 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명사도 아닌데 어떤 것 같아 보인다가 아니고요. 저 앞에서는 it looks like 이 앞에 비슷한 대화는 it looks like a big shoe였죠. 그때는 명사기 때문에 looks like 해야 되는 거. 어떤 것 같아 보인다였고요. 지금은 지금 형용사가 그냥 왔으니까 looks like 하면 거꾸로 안 되겠다. It looks interesting. I'm interested in it. But I think that isn't the house 대신 왔고요. I think that the house is kind of strange. 나는 생각한다. 그 집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뭐 하는 대신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로 생략 가능했고요. 마치 무슨격 관계대명사랑 비슷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비슷하죠.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를 끌고 다니면서 생략되는 거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겠다. 여기서 kind of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게 일단 무슨 시 역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찌 이상하다고? 조금 약간 이상하다고. 부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kind는 종류란 뜻이 될 리가 없고 그래서 sort of은 원래 돼. sort of strange.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이란 뜻으로 kind of 말고 딴 거 만난 적 있는데? 그렇지. a little. 됐습니까?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이때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 그거랑 관계없다 그랬어. a little-y 약간 살짝이라는 부사의 역할도 한다. a little money 할 때는 형용사지만 a little strange 할 때는 어찌 strange 살짝 strange kind of strange a little strange. 그리고 I think that을 사용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뭐 표현하기 표현이다 이거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죠. 됐습니까? I think that the house is a little strange. Kind of strange. 내 의견은 어떻다? 그 집이 약간은 어떻다? 이상하다. 기괴하다. 됐습니까? Okay. Strange가 여기서는 물론 strange는 약간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상 여기에 strange는 긍정적으로 쓰였다? 부정적으로 쓰였다? 부정적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좀 기괴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kind of인데 what kind of house니까 이번에는 종류란 뜻이죠.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니? 그래서 I like music이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so 빼고 뭘 쓸 수 있는데 because를 쓸 수 있는데 because를 쓴 표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Because I like music,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so 자리에 because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so 뒤엔 결과고 because 뒤에는 뭐 원인이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Because I like music. 그리고 because 하고 so 하고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 because를 쓰든 so를 쓰든 둘 중에 하나. Because I like music,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뮤직하고 피아노는 서로 관계가 있는 단어죠. 됐습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피아노 모양의 집에서. 됐습니까? 아까 문장에 여기에다 집어넣을 만한 여기에 아까 전에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죠. 그러면 I like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는 것 To travel, traveling. 둘 다 돼야 안 돼. I like to travel, so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shaped house.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앞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해? 어? 마치 개사육장에 끌려와 있는 깡생이 멘치로 꼬리를 이렇게 말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에 좀 참여 좀 하세요. 자, 그래서 내용 파악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끝났으니까 내용 파악해보면 자,
자, 그래서 먼저 뭐 유니크 하우스 어떤 점이 유니크했죠? 그렇죠, 거꾸로 된 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뒤집혀 있어서 유니크 하우스를 보라고 누가 먼저 얘기한다? 보이가 얘기합니다. 남자애가. 둘 다 이름은 안 나오고 어떤 남자가 야야야 저 독특한 집 좀 봐. 어디에 있는? In the picture에 있는. 그리고 독특한 점 upside down이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남 여자애는 좀 맞장구 쳐주려고 좀 긍정적 반응합니다. It looks interesting but 됐습니까? 흥미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해줘. I think 의견 말할 때 I think that을 쓸 수 있어. I think that it's kind of strange. A little, 좀 이상한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남자애가 물어보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자기가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얘기하죠. 내가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고 싶어.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거 보이였다 거리였다 부르죠. 이봐 보라고 명령하죠. 뭘 보래요? 이 독특한 집을 보래요. 어디에 있는 사진 그림 속에 있는. 그 다음에 독특한 이유를 덧붙여놨죠. 어떻다? 그것은 뒤집혀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upside down. The house is upside down.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의 반응은 일단 맞장구 쳐주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 같아 보인다 그럽니까? 어때 보인다 그럽니까? 어때 보인다니까 전치사 필요가 없죠. 전치사 그거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게 흥미로워 보인다는 건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나는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의견 얘기하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찌 어떻다고 생각한대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and야 but이야. 그래서 but이 들어가게 되겠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워 보인다. Oh,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that it's kind of strange. It's kind of strange. It's a little strange. I think that 생략됐고요. I think that it's a little strange. Kind of strange. 자, 그래서 이게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란 얘기다. 안 살고 싶다는 얘기니까 종류 묻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How 너는 사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to live in? Would you like to live in? 살아있네 지키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 모양의 집에 살고 싶대죠.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그런 이유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 피아노 모양의 집에서. 난 음악을 좋아해.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house. 나는인데 뭐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 됐습니까? 자는이 아니고 나는이에요. 이거 뭐야, 아무도 이상하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지? 공부를 안 했나? 설마? 다 했죠? 이상하다 생각했죠? 이거 분명히 나는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오케이. 설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위에는 종류 묻기 나왔으니까 1번에 종류 묻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위치 묻기가 나오겠죠. 처음 만나는 두 여성, 여자 어른과 남자 어른에 대화합니다. 일단 여자 어른이 뭐래요?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아까 전에는 women's shoes였는데 이번 women's jeans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래요?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Thank you, you're welco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Women's jeans. 안만 길어봤자 템이니까 you can find it 하면 안 되고 됐습니까? You can find women's jeans on the second floor. Okay.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배틀 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Okay, women's jean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래서 where is 언제까지 이거 봐줄까? Where are women's jeans?
됐습니까? Where are they? Where can I find them?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on the second floor. 여기 on이고요. in 안 되고 여기 to 안 되고 second고 여기 floors 안 된다 했어. Beside the elevator. Okay. 그래서 you're welcome 말고 또 뭐가 있더라? That's nothing. No problem. Don't mention it.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니들 뭐 인스타도 안 하냐? Mention 몰라? 예, 알겠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럼 인스타 안 하는 거 좋은데 Mention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다, 언급하다. Don't mention it.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That's nothing. No problem.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하,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man's hats?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Thank you, you're welco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문법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이제 17일 정도 남았던 걸로. 네, 얘네 학교 16일. 니네 학교 22일. 됐습니까? 그렇죠, 애들 좀.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